자, 안녕하세요. 애플뮤직 리뷰의 나우배입니다. 오늘은 리뷰는 아니고 언박싱을 해보려고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장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DJM A9을 저희가 드디어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499만원! 중고차 한 대 값을 날렸습니다. 저희가 A9을 산 가장 큰 목적은 사실 리뷰! 리뷰에 500을 태운 거예요? 그치, 지금. 리뷰에 500을 태운 거지! 어떤 믹서기를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지 뭐 이것도 궁금하고요. A9 프리뷰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광고가 같은 것도 많이 봤고 외국 분들이 리뷰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테이블뮤직이 또 한국어로 리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곽철용 사진 넣어야 돼요. 한 끗에 5억을 태워?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건데 가봅시다. 그래서 DJM A9 믹서를 구매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오늘 언박싱 영상과 더불어 리뷰 영상 그리고 이번에 A9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실험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쭉쭉 올라갈 테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500 채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건 누르셔야 돼. 진짜 인간적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A9 믹서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파이오니아 하이엔드급 정도 되면은 보통 300에서 500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겉 박스에서 속 박스를 꺼낼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싹 열린다거나 이 옆에다가 칼자국만 좀 내줘도 좋지 않을까? 아, 나 이건 너무 아쉬워. 물론 파이오니아 관계자분들이 안 보시겠지만 파이오니아 사랑합니다. 네네네. 손 넣으세요, 빨리.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안 들어간단 말이야, 손이. 아, 이제 꺼냈습니다. 와, 멋있긴 멋있다. 자, 그리고 제가 궁시렁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내돈내산입니다. 내돈내산인데 궁시렁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 전보다 많이 좋아졌네. 어떻게 오픈을 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이 있어. 이런 설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거워서 한 손으로는 안 되는구나. 얘를 잡고 아래를 먼저 빼고 이렇게 본체하고 전원 케이블, 설명서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쿵짝짝 쿵짝짝 쿵짝.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타짜예요. 아, 타짜지. 결국 타짜예요 오늘. 블러핑. 아,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500을 채웠는데. 와, 근데 진짜 커. 오지게 크다. 진짜 크다. 안테나가 있어 여기에.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원 케이블이 아닌 CDJ3000에서 저희가 봤던 락 버튼이 있는 전원 케이블입니다. 이거는 저희 같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케이블인 것 같습니다. 3000이랑 제작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그렇지, 그렇지. 얘는 3000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인 것 같아. 자, 본체를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놀란 거, 크기에 놀랐습니다. 넥서스 2를 이 옆에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빠지면은 500이야. 자빠지면 500이야. 크기 비교가 되시나요? 자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가로 길이 넥서스 2가 대략 33cm 그리고 A9이 40.5cm 이 정도가 옆으로 늘어났습니다. 위로는 그렇게 많이 커진 것 같진 않아요. 넥서스 2가 39.5cm A9이 40.2cm 다만 자, 이 A9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끝으로 재게 되면은 훨씬 더 차이가 날 거예요. 46cm 얘까지 다 계산을 한다면은 5.5cm 정도의 길이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DJ 장비 구매하실 때 내 테이블의 길이나 내가 이 장비를 세팅할 수 있는 크기를 확인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안테나의 길이까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길이를 재보았습니다. 자, 높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얘는 치워버릴게요. 실제로 많이 바뀌었죠. 아마 A9 프리뷰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신기하다 하는 몇 가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리뷰 영상은 아니니까 한번 쭉 여러분들과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B-C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마이크를 위한 마이크 FX가 별도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에코, 피치, 메가폰 되어 있네요. 에코는 말 그대로 공간계 이펙터일 것 같고요. 피치는 보컬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것 같은데 재미있게 쓰시라고 넣어놓은 기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가폰, 목소리 약간 디스트를 걸어주면서 계란이 왔습니다. 이거 아시죠? 그 소리를 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마이크 리버브도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봅시다. 블루투스 페어링이 얘도 지원을 하네요. 노래 없다고 신청곡을 못하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아씨. 물론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8V 팬텀 파워가 있네요. 다이나믹 마이크가 아닌 컨덴서 마이크
노이만 U87 마이크로 코스를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센터 락 버튼. 난 이게 제일 궁금했어. 자, 오프 상태에서는 움직이면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고요. 센터 락 버튼을 키면 딱 걸려. 딱 걸려. 그냥 걸리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락이 걸려서 멈춰버려요. 더 이상 힘을 줘도 안 움직여요. 손을 딱 놓으면 움직여. 이건 진짜 좋다. 그 EDM DJ분들 다 아시죠? 필터 막 하다가 넘어갔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센터 락 버튼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가운데 센터가 안 걸려가지고 필터를 온오프를 누르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 센터 락 버튼 있으면 굳이 온오프로 손이 한번 더 안 가도 되니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사운드 컬러 이펙터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보시면은 드디어 A9 제품에도 헤드폰 단자가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96 믹서 보셨죠? 96 믹서는 헤드폰 단자가 두 개였고 V10도 헤드폰 단자가 두 개였지만 일반적인 클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900 시리즈에서는 헤드폰 단자는 하나였습니다. 이 제품은 헤드폰 단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헤드폰 단자가 하나가 있고 여기 아래쪽에 헤드폰 B 단자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B2B를 한다든가 앞전 DJ가 믹싱을 하는 와중인데 그 DJ가 준비를 할 때 굳이 얘를 빼고 끼는 게 아니라 나 옆에서 껴놓을래? 미리 준비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헤드폰 출력이 두 개이다 보니까 이 각 채널에 헤드폰 큐 버튼도 채널당 두 개씩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헤드폰 출력을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처음에 적응을 안 하시면은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펙터 부분, 사운드 컬러 FX가 아닌 일반 FX 부분에 채널을 선택하는 부분이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뀐 것 같은 거, 이 부분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버튼으로 눌러지는 거는 손으로 동작을 하다 보면 오동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외관만 보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 달라진 점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답변 드릴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A9의 리뷰, 그리고 A9의 여러 가지 실험 영상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이블 뮤직 TV 리뷰의 라우베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